올라 반갑습니다. RTX 4070 슈퍼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격을 제외한다면 RTX 4070 슈퍼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RTX 4070 Ti 슈퍼 모델에 대한 궁금증 혹은 기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컸는데요. 장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황 회장의 신의 한 수 RTX 4070 Ti 슈퍼 과연 어떤 녀석이 나왔을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제품은 조텍의 RTX 4070 Ti 슈퍼 트리니티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조텍 그래픽 카드에서 항상 등장하는 은색 파우치가 여 녀석도 빠짐없이 있는데요. 매뉴얼, 보증서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6핀 변환 젠더도 있네요. 8핀 전원 케이블 2개를 사용합니다. 자, 트리플 팬 구성에 블랙컬러 외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트리니티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백플레이트도 여전히 적용되어 있고요.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2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3슬롯입니다. 자, RTX 4070 Ti 슈퍼는 이번 슈퍼 라인업에서 가장 변화가 큰 제품입니다. 기존 AD104 칩셋에서 RTX 4080이 사용하는 AD103 칩셋으로 바뀌었고 또 그로 인해 코어수도 늘어났으며 메모리 용량도 기존 12GB에서 16GB로 늘어났습니다. 메모리 비트도 기존 192비트에서 256비트로 4080과 동일하게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한 대역폭도 증가되는 등 뭐 변경된 스펙만 두고 본다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 시스템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전 최신 바이오스 패치와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테스트에 사용된 드라이버는 551.15 사전 리뷰어용 베타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이렉트X 12 기준 테스트인 타임스파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기준 24,295점이 나왔습니다. 변경된 스펙으로 인해 왠지 RTX 4080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이번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중간에 끼워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TX 4080과는 대략 15% 정도 차이가 나고요. RTX 4070 Ti와는 대략 4%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4K 해상도 기준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입니다. 아무래도 고해상도 가면 메모리빨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픽스코어 기준 11,951점을 기록했습니다. 점수 기준 4080과는 16%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요. 4070 Ti와는 7%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고해상도로 올라오면서 메모리빨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4070 Ti와는 성능 차이를 벌렸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이렉트X 11 기준 테스트 파이어스트라이크입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기준 54,530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해상도 테스트라서 제품 간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점수 기준으로 4080과는 5% 정도, 4070 Ti와는 8%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4K 해상도 테스트인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입니다. 해상도 올라가면서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스코어 기준 14,402점을 기록했고요. 4080과는 17%, 4070 Ti와는 7%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신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 기반의 고해상도 테스트인 스피드웨이입니다. 4070 Ti 슈퍼는 6,338점을 기록했습니다. 4080과 14%, 4070 Ti와 13%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해상도와 레이트레이싱이 더해지면서 4080과는 성능 차이를 좀 소폭 줄였고요. 4070 Ti와는 성능 차이를 좀 벌렸습니다. 자, 포트로얄 테스트 결과입니다. 포트로얄 스코어 15,708점을 기록했습니다. 4080 대비 대략 12% 정도, 그리고 4070 Ti와는 한 10% 정도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자, 실제 성능 기준에서 프레임으로 한번 이 차이를 보죠. 다이렉트 레이트레이싱 테스트 결과입니다. 프레임 기준으로 4080 대비 8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요. 4070 Ti와는 5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모두 10프레임 미만으로 이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자, DLSS 성능도 확인해봅시다. DLSS3 기준 테스트 결과입니다. 4080과 13프레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4070 Ti와는 10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3D마크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본다면 이번에도 기막히게 4070 Ti와 4080 사이를 비집고 밀어넣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4070 슈퍼는 확실히 좀 상향 모델인데 반해 4070 Ti 슈퍼는 4070 Ti 대비 분명 성능이 향상된 것은 맞지만 4080과 비교하면 뭔가 여전히 꽤 그쵸 상당히 밀리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4070 슈퍼가 4070 Ti에 상당히 가깝게 근접하게 이제
좀 다가왔다면 4070Ti 슈퍼는 4070Ti에 가깝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쵸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게임 성능은 어떤 차이를 보여줬을까요? 레이싱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자 울트라 프리셋에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그리고 DLS3 뭐 다 사용했습니다. 풀 HD 해상도에서 평균 프레임 기준 4070Ti와는 6프레임 차이를 보여줬고요. 4080과는 19프레임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좀 높아지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207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80과 평균 프레임 기준 18프레임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요. 뭐 이 정도면 실성능 기준에서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4070Ti와는 대략 6프레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야 6프레임. 네 이 정도 차이면 뭐 크게 의미를 두긴 좀 애매해요. 자 4K에서는 힘을 좀 쓸까요? 4070Ti 슈퍼는 4K 해상도 기준 평균 141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80과 16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70Ti와는 5프레임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70Ti와 비교했을 때 5-6프레임 차이라면 그쵸?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DLSS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울트라 옵션에 렌더링 해상도 100 그리고 다이렉트X 11 향상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풀 HD 해상도에서 4070Ti 슈퍼는 평균 309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70Ti와는 4프레임 정도, 4080과는 9프레임 정도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고 우와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풀 HD 해상도에서는 그냥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배그 리플레이 특성상 그리고 게임마다 이 프레임 등락이 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차이라면 지금 보시는 표에서 상위 이 4개 카드는 풀 HD에서는 거의 동급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QHD 해상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상도 올라가니까 이제 좀 차이가 발생을 하죠. 4070Ti 슈퍼는 QHD 해상도에서 28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70Ti와는 16프레임, 4080과는 13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4K 해상도는 어떨까요? 평균 147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70Ti와는 12프레임 차이를, 4080과는 18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기준에서 보면 4070Ti 슈퍼는 QHD 해상도에서부터 차이를 보여주는데 스펙상 변경된 성능은 그래요. 약간 논 DLSS 게임에서는 좀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죄다 DLSS 적용이라서 이것도 참 애매하긴 하죠. 자 배그에서 4070Ti와 성능 차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4080과의 차이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결국 4080을 따라잡은 제품이 아니라 4070Ti보다 조금 좋아진 제품의 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외에 몇 가지 게임을 더 테스트하긴 했는데 뭐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게임 성능 비교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070Ti 슈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성능으로 봤을 때 평균 프레임 기준 4070Ti와의 끝나누기가 크지도 않고 4080과는 꽤 의미 있는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런데 막상 또 게임을 돌려보면 이런 퍼포먼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 엄청난 대식가라는 점입니다. 4070Ti 슈퍼도 보면 그냥 밥 더 먹이고 성능 올린 녀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가 먹은 것에 비해서 참 효율이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되게 안 좋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4080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전력 소모는 더 큰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든지 혹은 드라이버 패치를 통해서 수정될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습만 봐서는 4080이나 4070Ti를 패스하고 4070Ti 슈퍼를 선택하기가 참 메리트가 없어요. 예,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에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Thank you.